그럼 이번에는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예요. 100%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와. 자, 이렇게 써볼게. 한번 내신 필수 문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직 미숙해요.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시 문제 하나 써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다, 이런 말은 빼도록 할게요. 자, 이거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이 문제를 내가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가 이해가 다 됐다면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절대로 10초를 넘겨서는 안 돼요. 그 빨리 푸는 것까지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자, 이 문제를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이해해야 이 문제 자체가 풀리고요. 약간 주입식 교육, 입시 수학 쪽으로 접근을 하면 이 문제의 의도에 의해서 당연히 다른 변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풀이법을 바로 때려박아도 돼, 보자마자. 자, 먼저 설명부터 하고 이해가 됐다면 두 번째,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빠른 풀이법, 그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함수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 자, 이거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 직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x에 대한 1차식이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 즉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풀이법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직선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절대값이 존재해. 절대값이 존재해.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순간,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변화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1학기 때 배웠지?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또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배울 때 당연히 배우고 왔을 내용이야. 만약에 모른다면 그 부분을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절대값 때문에 그래프가 이 파트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0이 되는 순간 얼마예요? x는 1인 순간, x-1이 0이 돼야 되니까 x가 1인 순간에 그래프의 모양이 변화를 해요. 그 변화되는 거를 잘 조절을 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즉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래프를 만들어봐라. 이게 원래는 좀 기본적인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잠깐 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명은 되게 거창한데 결론은 되게 쉬워. 일단은 한번 믿고 봐주세요. 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원칙대로 해볼게요. 원칙대로 해보면, 자, 여기가 수직선이라고 할 때 x가 1인 순간을 봅시다. x가 1인 순간, 즉 좌측 x가 1 미만인 경우, 그리고 우측 x가 1 이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 때, 1학기 때 배웠죠 우리 이거? x가 1 미만일 때는 이 절대값 내부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을 풀면 뭐가 나와? 그래프의 부호, 방정식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기 fx는 kx-k가 아니라 부호가 뒤집혀요. 절대값 아니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kx 플러스 k 이렇게 되고요. 잠깐만, 칸이 모자란다. 여기다 써볼게. 여기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fx가 마이너스 kx 플러스 k,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되겠지? ex-kx 플러스 k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다음에 오른쪽은 절대값 안에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야.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fx가 kx 마이너스 k 플러스 2x 마이너스 kx 플러스 k 이렇게 나와.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아이고 1창을 모아야겠네. 자, 얘네들이 전부 1창이잖아. 그러니까 2를 먼저 써보자. 2-2k의 x 플러스 2k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는 보면은 kx-kx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이제? 2x 마이너스 k 플러스 k니까 없어지네. 즉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직선이 나오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y 원점 x라고 할 때, 자 요놈부터 그려보자. 오른쪽부터 fx는 2x라는 놈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y절편이 0인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써먹어야 돼? x가 1인 순간 그럼 y가 얼마겠어? 1이면 2가 되겠죠. 여기 이상, 여기 이상 있죠. 여기 이상, 여기 이상인 부분만 이렇게 남겨줄게. 채팅창에 지금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미리 얘기했잖아요. 요거 아주 가장 간단한 얘기를 먼저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풀이법을 따로 알려드릴게. 자, 요게 이제 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보면은, 얘를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얘는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 그러니까 얘가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어. 얘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1보다 작은 부분만 잘랐으면은 비어버리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질 않아요. 즉 이 그래프는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돼요. 1,2를 항상 지나야 됩니다. 채팅창에 나오는 말이야. 정점 1,2를 지나는. 근데 제 수업은 지금 더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정점 이런 단어 쓰지 않을게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거든. 1학기 때 공부 안 하면. 자,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 두 개가 반드시 이어져야만 일단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요런 식으로 이어지잖아? 요런 식으로? 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거기서 요 그래프의 1보다 작은 부분만 갖다 쓰면 요런 놈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지? 이건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 왜? 그건 설명했잖아.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두 개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두 개면 안 되는지는 전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는 반드시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상관없지만 올라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거든. 정리하자면 뭐냐, 기울기가 음수여서는 절대 안 돼. 기울기가 반드시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돼요. 양수. 왜냐면 오른쪽 부분이 기울기가 양수야. 근데 왼쪽 부분이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V자가 되거나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가 생기거든요. 결론, 요거 풀 때는 기울기가,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합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오른쪽을 봤더니 기울기가 2라는 양수였어. 그러니까 왼쪽 넘, 여기다 써볼까? 2-2k도 양수가 돼야 돼요. 이렇게 씁니다. 0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얘가 0이라면 y는 상수라는 x축에 평행한 놈이 나오게 돼버려. x축에 평행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써야 되고, 그럼 k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k가 1보다 작다. 요게 답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절대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두 부분으로 갈라지더라 이거야. 근데 두 부분으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어. 기울기가 여러분 입장에선 양수겠네? 근데 얘가 기울기가 음수야.
그러면 가로선과의 교점이 두 개니까 1대1 등이 아니겠죠. 즉 이쪽이 양수면 얘도 양수해야 되고 이쪽이 음수면 이쪽도 음수해야 돼. 이렇게 꺾여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 안 되거든. 기울기가 정확히 기울기 같은 게 아니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부호가. 정리해줄게. 자, 여기까지가 요거 이론 설명이고, 그렇다면 빠른 풀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우 잘 안 지워지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이해 잘 돼요? 다행이다. 자, 그렇다면 빠른 풀이는, 자, 우리 또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야. 뭘 떠올리냐면은 사고 과정을 해야 되는 거야.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직선이 생겨요. 두 직선이 생기고 이 두 직선이 기울기에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 부호가 같다는 건 풀로 같을 수도 있고 마로 같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울기 부호가 같다. 이거 1학기 때 배웠죠? 곱이 뭐가 되면 돼? 곱이, 이렇게 써줄게. 곱이 양수가 되면 돼요. 정리. 역함수인데 절대값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 이놈이 역함수를 가진다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기울기가 부호가 같도록, 즉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되도록. 자, 그래서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빠른 풀이를 한번 써볼게요. 빠른 풀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문제를 딱 보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봐봐. 되게 쉬워. 10초 만에 풀려. 그리고 장담하는데 학교 시험에 100% 나옵니다. 중간고사에 100% 나오니까 혹시 몰랐던 학생도 지금 내가 써주는 풀이를 외우고 요대로만 하세요. 변수 없어요. 답 나와요. 자, 봐봐. 절대값 있지? 역함수 존재한데 기울기를 봤더니만 아마도 여기랑 요거 X의 개수가 기울기란 말이야. 부호가 안 바뀐다 그러면 KX 플러스 E 마이너스 K 이렇게 있을 거야. 요게 기울기야.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가 부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오케이?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아니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K. 아니지. 마이너스 KX만 가져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E 마이너스 K. 얘네들이 X 1차항이 될 거예요. 얘네 둘이 어떻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얘 딱 봐서 양수니까 얘는, 아,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양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K는 1보다 작다. 요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을 빠르게 반복해서 한번 쉬운 문제를 한번 빠르게 처리하는 법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거 잠깐 지우고.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문제를 써놨는데 아까 내가 말했지. 절대값이 들어있긴 하지만 핵심이 뭐라 그랬어? 절대값 때문에 직선 두 개로 나뉘는 게 문제인 거야. 직선 두 개로. 그럼 그 직선이 뭐가 같아야 된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절대값은 없지만 0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두 개의 직선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직선에 뭐가 같으면 돼? 기울기의 부호가 같으면 돼. 근데 한쪽을 봤더니만 기울기가 뭐야? 음수지. 그럼 얘 기울기가 뭐가 되면 되겠어? 음수가 되면 됩니다. 답이에요, 이게. 이해 돼? 너무 쉽지? 그럼 봐라.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도. 너무 쉬워. 이건 조금, 이제, 더 나아가보면은, x-1, 절대값 플러스 kx-2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때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게 쉬워. 얘도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패턴이야. 무슨 말이냐?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누가 역함수가 존재해? 절대값을 포함한 직선이 존재해. 절대값이 있다는 거는 x는 1,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두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그 두 직선에 뭐가 같아야 된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자, 얘가 양수라 그러면 x 플러스 k,
즉 1 플러스 K라는 이 기울기가 하나가 나올 거고 그다음 얘가 음수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K라는 기울기가 나올 거야. 이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둘을 뭐 한다? 곱한 게 양수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곱해보면은 어떻게 되니? 자, 분배 들어가자.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거 뭐야? 마이너스 K 이거 뭐야? 곱하면 플러스 K제곱 얘가 양수가 되면 되겠지? 그럼 지워주면 K제곱이 뭐하면 돼? 1보다 크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러면 K제곱 1보다 크면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이거? 되게 간단해. 지금 내신에 100% 나오는 유형을 하고 있는데 방금 내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하나랑 그 다음에 풀었더니 2차부 등식이 되는 형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아니라 어떤 점을 지나는 걸 접근하는 거야. 개념 자체는 내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그래프 그림과 동일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예시인데 함수 fx가 x 플러스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러면 x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때의 a값을 구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거든. 자, 봤더니만 우리가 지금 계속 풀어오는 그 유형이야.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가 두 개로 나뉘고요. 3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두 개가 나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고 있어. 역함수가. 그러면 뭐라 그랬어?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고 했지. 근데 봤더니 얘는 기울기가 1 양수고요. 얘는 기울기가 3 양수야. 같네? 지금 우리가 구하는 A값과는 상관없어. 그냥 맞는 말인 거야. 그럼 얘는 뭘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X고 원점이고 Y라고 할 때 이 녀석을 한번 그려볼게. Y좌편이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3인 이쯤 지나겠네. 이렇게 생긴 놈이야 그래프가. 이게 누구야 그래프가 지금 fx가 3x-1이라는 그래프죠. 근데 이 녀석이 3 이상일 때, 3 초과일 때 이 오른쪽 그래프만 냅두는 거야. 그러면 3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얘는 기울기는 1인데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 Y절편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프 위치가 막 바뀌어.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이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깔끔하게 여기를 지나서 요렇게 생긴 놈이 나와야 돼. 정확히 이어지면서 이렇게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해요. 정리. 이 점을 반드시 뭐 해야 돼? 얘가 이 점을 지나야 돼. 이 점은 봤더니 x좌표가 얼마야? 3이야. y좌표는 얼마일까? 이 식을 따르기 때문에 3을 대입하면 3, 3, 9 빼기 1이니까 8이겠죠. 얘가 반드시 3,8을 지나야 합니다. 결론. 둘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미 같네? 그럼 y절편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 그 말은 뭐냐? 얘네들은 지금 x는 3을 기준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x가 3일 때 좌표를 보면 3,8이야. 얘가 그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대입해주면 3 플러스 a가 8이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아 아파. 아 5가 돼. 아씨 발 까졌어. 다리쳤어. 5가 돼. 이해되겠지? 잠깐만 다리 아파.